신체 성행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고 1분 안에 신체 성행술을 하게 되면 생존 확률은 대략 96% 정도. 그 다음에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고 2분 안에 신체 성행술을 하게 되면 생존 확률은 80%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4분 정도만 되면요, 생존 확률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0%는 생존하고 50%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심장은 저희가 항상 뛰고 있죠? 심장이 항상 뛰고 있는데, 심장의 어떤 압박을 통해서 피와 함께 산소가 뇌로 공급이 되는데,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6분에서 7분이 지나게 되면, 뇌사상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분이 경과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체성행술을 실시해 주면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는 남성분들이 조금 계신 줄 알고 이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네, 이분 아시죠? 네, 이분은 야구 선수였는데요. 4월 18일이야. 몇십 년 전이죠? 3월 18일 경기 잠실에서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졌는데요. 쓰러지고 나서 문제는 뭐냐? 거기서 발생했어. 쓰러지고 나서 주변에 있던 이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쓰러진 환자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우스운 이야기긴 한데요. 그 당시에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CPR을 해야 되는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함부로 신체를 건드리게 되면 2차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제외한 구조사들이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임서혁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이 대략적으로 경기장으로 빠져나갈 때 이미 7분이 넘어버렸어요. 7분이 넘어버린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이 선수가 생존했었나요? 네. 생존했어요. 10년 가까이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네, 뇌사 상태로 10년 동안 네,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차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비용적인 문제예요. 10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원래 야구협회에서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5년 동안은 지원을 해주고 5년 뒤에는 이제 개인 비용으로 이제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 팬들이 그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했던 분은요, 10년 동안 무려 45억이라는 금액이 네,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팬들이 이제 추정했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고요, 그때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살리는 건 살리는 거지만 혹여나 시간이 지체되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러한 뇌사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실시를 하셔야 나중에 조금 더 위안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채욱뿐만 아니라, 임채욱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스컴에 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로 빠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분에서 7분이 지나게 되더라도 살았다고 하더라도 기억상실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심정지가 발생하면요,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당뇨라든가 어떤 이제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외부에서 흔히들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정지 환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전국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혹여나 가정에서 이제 누군가 쓰러졌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할아버님이 할아버님 아버지 그다음에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80대셨는데 이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아빠가 심폐소생술한 게 아니라 손자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님의 행동이 나중에 손자에게 재산을 물렸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이 이제 심정지인데요. 심정지 환자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심정지 환자라는 게 심장과 폐가 정지된 상태를 저희는 심정지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요령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심정지 환자가요. 심장이 멈췄는데 호흡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심정지 환자는 아닙니다. 비호흡증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호흡이 불규칙적인 것도 저희는 심정지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살펴보시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이제 환자라고 제가 판정을 할게요. 심정지 환자라고 판단을 할게요. 자, 심정지 환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7월달에 배워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의식 확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의식 확인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손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 세게 두드리지 않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죠. 세게 두드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든 야외에서든 쓰러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쓰러졌는지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환자가 쓰러졌어요. 근데 왼쪽에 탈골이 왔습니다. 근데 강하게 두드리게 되면 2차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두드리지 않아요. 두드리면서 육성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움직임이 있는지 또는 호흡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무슨 환자죠? 심정지 환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행동 요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도움을 청해 주면요.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만일에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던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특정 인물을 지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9를 요청을 하고 또 한 분에게는 어렵죠? 네, 이게 좀 개편돼서요. 심장 충격기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기 기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AED라고도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AED라고도 이야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충격기가 어렵다면 그냥 AED 갈다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 인물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무나 하면 아주 믿음이 있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 이제 미국 퀸스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고예요.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당시 20대던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새벽 3시 무렵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구조냐면 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좀 울릴 정도의 이제 아파트 단지였는데 이 여성이 이제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쯤, 집에 다다랐을 쯤 한 남성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발견한 즉시
성폭행과 함께 살해를 하죠.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사고 시간이 35분 정도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분 동안 이 여성은 분명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구조를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이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용의자가 있을까, 혹은 목격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다 맞습니다. 35분 동안 목격자가 38명이었어요. 38명 중에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구조 요청은 목소리를 들었던 목격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38명이 35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구조해 줄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112에 119에 신고해 주겠지라는 심리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으면 내가 왜 신고해야 되지? 라는 심리 때문에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목을 하실 때는 그냥 지목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걸 쭉 지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 검은색 뿔테 안경 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빨간색 티 입으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AED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알록달록한 옷 입으신 분, 그리고 연세 좀 있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특정 인물을 꼭 지목을 해야만 그분이 책임의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행동 요령까지 왔어요. 세 번째 이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 확인, 두 번째는 구조 요청, 세 번째는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좀 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침이 조금 바뀐 게 어떤 거냐면 나이 불문, 남녀 불문, 위에 입은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벗깁니다. 상의 탈의를 시켜요. 자, 이게 성추행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환자는, 심정지 환자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를 하는 의료자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왜 상의 탈의를 벗겨야만 하는지. 자, 위치가 있었고 또 그것도 있고 또 혈액순환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맞네요. 네, 맞네요. 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미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가 좀 많죠? 이런 걸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고였냐면요, 20대 여성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한 겨울에 있었던 사고예요. 20대 여성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마는데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 40대 남성이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이송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여성은 사망을 했어요. 이 여성이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부검을 하죠. 그래서 옷을 벗겨봤더니 웬걸 안쪽에 조그만한 나비 목걸이에 액세서리가 달려 있었어요.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그 액세서리는 당연히 몸 안으로 하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혈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조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요? 네,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예전에는 사마리안 법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생긴 법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하셨다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상의 탈의를 시키는 것이 안쪽에 액세서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요즘에는 목걸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 안쪽에 액세서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저희는 깊이가 5에서 6cm를 눌러야 되죠? 근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눌러버리면
악세사리가 몸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의탈의를 꼭 시키시고, 혹여나 상의탈의가 안 된다면 안쪽에 악세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이 환자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상의탈의까지 시켰어요. 과정이 조금 어렵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아시는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에도요, 조금 조건이 조금 있어요. 조건이 조금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잠시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자, 조건이 있는데요. 아, 제가 기관 같은 데 나가면 한 번씩 질문 드리는 게 하나씩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심장 위치가 어디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내 심장은 왼쪽에 있다. 두 번째 내 심장은 중앙에 있다. 3번은 내 심장은 오른쪽에 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떠세요? 그쵸? 자, 전 질문을 왼쪽이냐, 중앙이냐, 오른쪽이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제 심장은 왼쪽에 있다. 손. 네, 손 내리시면 돼요. 제 심장은 중앙에 있다. 손. 심장을 지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심장은 오른쪽에 있다. 없으신가요? 자, 심폐소생술 할 때 저희들 위치가 어디죠? 그럼 저희 심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위치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당연히 저희 심장이 좌심방 때문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중심부는 바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슴 압박을 할 때 중앙에다가 하는 이유가 심장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손자들에게나 혹여나 다른 분들에게 내 심장 그냥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으스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저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치 조금 설명드릴게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심장 위치요. 예전에는 그 저희들 지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요, 젖꼭지 부분을 십자로 그렸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젖꼭지로 하면 안 된 이유가 있죠? 안 된 이유가 있죠? 살이 있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십자로 그리게 되면 명치를 눌러버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침이 바뀌었어요. 어디냐면 갈비뼈 아래쪽에서 2분의 1 지점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어디냐면요, 명치 있으시죠? 명치랑 여기 목 들어가 있는 부분 있나요? 목 들어가 있는 부분 중앙을 위치시킵니다. 왼손으로 위치시켜보세요. 왼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드시고, 자,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자, 반대로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요. 오른손에 보면 저희는 여기를 손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을. 왜냐하면 이쪽 뒤쪽이 발꿈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꿈치를 손톱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손을 뺍니다. 그 위치에 저희 심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실습하실 위치가 바로 지금 짚고 계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혹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치에다가 실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쓰러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자, 각도가 있죠? 각이 있습니다. 환자와의 거리는 주먹만큼 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도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압박할 때 어깨 힘으로 누르게 되는데요. 이걸 붙인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압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환자와 함께 주먹만큼 띄우게 됩니다. 띄운 상태에서
허벅지랑 종아리는 90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위치가 되겠죠. 그죠? 이 위치가 되겠죠? 어우, 괜찮습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있죠? 어떤 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손으로 하십시오. 밑에 있는 손가락을 붙이시면 안 돼요. 손꿈치로만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밑에 있는 손가락을 환자의 갈비뼈와 맞닿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조금 으스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5에서 6cm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cm로 누르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누르게 되면요, 환자의 갈비뼈뿐만 아니라 구조하시는 분의 손가락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밑에 있는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압박하는 횟수가 있죠? 1초에? 아, 진도가 어렵네요. 그죠? 1초에, 저희는 에너자이저가 아니죠? 1초에 2회. 1초에 2회입니다. 1초에 2회. 네. 30초면 몇 회죠? 60회. 1분이면? 120회입니다. 꼭 기억을 하셨다가요.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손가락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누굴 향해야 되죠? 환자의 얼굴을 향합니다. 왜요? 실시하시다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의 얼굴을 향합니다. 1초에 2회니까요. 제가 30회만 실시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게 쉬어 보시나요? 어떠세요? 쉬어 보이진 않나요? 대부분 쉬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닌가요? 제가 어렵게 진행을 했나요?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갈비뼈를 중앙에 누르게 되면요, 완충 역할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이제 반복하긴 한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5cm, 6cm 누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단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는 119에 요청을 하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죠? 일반적으로 4분에서 5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통 상황상 일반적으로 4분에서 5분 안에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좀 없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7분에서 8분 정도라고 평균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 동안 해야 되는 횟수는 120회. 그럼 7분에서 8분 정도가 되면 실제로 하셔야 되는 횟수는 네, 1000회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또 추가적인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심폐소생술 하실 때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심폐소생술 하실 때요. 30회는 가슴 압박을 하고요. 2회는 인공호흡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침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실시하실 때는 30회 가슴 압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회는 인공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인공호흡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환자의 턱을 기도를 열어줍니다. 한 손으로는 기도를 열어주시고요. 또 한 손으로는 이마를 댑니다. 이마를 대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코를 잡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하죠. 인공호흡을 하는데 시선이 있어요.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죠? 복부를 향해야 됩니다. 왜? 바람을 넣게 되면요, 실제로 이게 부풀 거예요. 실제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혹여나 코를 막고 기도 확보하고 인공호흡 했는데 가슴이 안 부풀면 잘못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인공호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1초의 2회 소리입니다. 이 리듬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돼요. 자, 이제 압박 위치를 확인하세요. 압박 위치 확인하시고 어디가 심장 위치인지 확인하십니다. 네, 네,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깊이는 이만큼. 이만큼. 네, 눌러주세요. 자, 깊이는 이만큼. 네, 깊이는 이만큼. 네, 삐 소리 나죠? 깊이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박자에 맞춰서 진행을 하십니다. 네. 압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자가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인공호흡 하십시오. 인공호흡. 자, 귀도 확보하고요. 코를 막고. 자, 시선 어디를 향해야 되죠? 시선은 배를 향합니다. 자, 부푸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부푸는 거 확인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 하시고 다시 시시하세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깊이, 깊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인공호흡 해보세요. 자, 기도 확보하시고, 코 막으시고. 네. 배가 부푸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네. 저는 불이 안 들어오는 네, 안 들어온 것도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시면 지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요 앞에 분 하시는 거 봤더니, 배가 안 부푸는 건요, 입을. 이거는 뽀뽀가 아니라, 입을 벌리셔서 불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래야 강한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인공호흡 하실 때, 부풀어 오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안 부풀어 오르신 분도 계실 건데, 안 부풀어 오르신 거는 작게 하시거나 바람이 옆으로 좀 생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혹여나 실제로 신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꼭 입술을 좀 마주치셔야 돼요. 꼭. 자, 근데 아까 여기 앞전에 질문하셨던 분이 계셔요, 저한테. 전에 교육받을 때는 인공호흡이 없었다. 가슴 압박만 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인공호흡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익수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익수자인데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으로는 생존 확률이 현저히 그냥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가슴 압박만 해주면 안쪽에 있는 물을 뱉어낼 수 있는 어떤 활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인공호흡도 꼭 알고 계셔야 혹여나 쓰러졌을 때 아, 생존 확률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구나 라고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거를 원래 안 넣으려고 하다가 조금 넣었어요. 근데 원래 지침들은 어떤 거냐면요, 가슴 압박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 압박만으로 지침이 바뀐 이유가 환자들 대부분이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계시는데 간질 환자 같은 경우나 혹은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가슴 압박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고도 있었어요. 동일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한쪽 구급차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진행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슴 압박만 진행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 두 사고자가 같이 병원에 이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슴 압박만 충실히 해줘도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네, 그런 사고들을 토래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름철에 익수자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인공호흡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뱉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굉장히 어렵죠? 네. 실제로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고요.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고 3분 안에 깨어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4분에서 5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야 되는 횟수가 500회는 넘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신 횟수는 실제적으로 150회가 안 돼요. 150회가 안 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면 둘이 같이 하셔요. 아시겠죠?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심장에 한번 짚은 손은 원래는 절대로 떼시면 안 돼요. 한번 박동을 시작을 했다면 절대로 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받을 때 어떻게 교육받냐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치면 제가 구령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해요. 하나, 둘, 셋 할 때 다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시해요. 그럼 그 박자가 리듬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다른 구조자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체된 상태에서 또 하게 되면 이미 심장은 다시 생존 확률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은 손은 절대로 떼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지칠 때는 다른 구조자와 함께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네. 많이 힘드실 텐데 한 5분 정도 쉬면 될까요? 네. 긴가요? 네. 네, 5분 정도만 쉬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추가적 네. 네,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네. 20분 만에 119 차가 왔어요. 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네. 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더니 네. 멈추라고 해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멈추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한 그 차는 한 2분 있다 도착했는데 사실 하다가 멈췄는데 네. 숨이 멎었어요. 네, 네. 한 대는 숨을 쉬었는데 네. 딱 보니까 멈췄어요. 네. 그게 결국은 119가 와서 다시 해서 그 사람이 살긴 했는데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왜 심폐소생술을 멈추라 하는 거라고. 일단 저희는 만약에 이거 교육을 받으시면 뭐 수료증 발급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이제 교육에 열정이 있으셔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었다 살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치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 설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구조자나 혹은 전화를 받으시는 119 대원이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히 저희는 사망했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쓰러진 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의무예요. 그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쉬시고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이게 저희 심장 위치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저희 모형으로 이제 심장 위치를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렇게 하면 실제로 심장의 압박이 저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조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세게 눌러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깊이는 5에서 6cm. 네, 맞아요. 네.
너무 깊이 누르면 부러질 수 있죠. 실제로 있으니까요. 예. 해야죠. 네, 해야죠.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119에 전화하시면 요즘에 유선으로 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화상통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화상통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이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10분이에요. 근데 10분 동안 교대로 계속 진행을 했어요. 구급대원이 오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분이 다시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됐던 거는요, 절대로 의사의 판단이나 혹은 구급대원의 판단 하에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진행됐던 것이 신장의 어떤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실 게, 자,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 요 AED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직접 보여드릴까요? 아, 둘 다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보고 제가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바로 기계입니다. 바로 AED라고도 하고 심장 충격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아까 1분 안에 쓰러진 환자가 이제 심폐소생술 하게 되면 96%라고 했었잖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98% 이상입니다, 생존 확률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박동을 일으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행 가셨을 때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는 다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요,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면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거 보셨나요? 젤 발라갖고 뭐 백줄 샷 빵 요거예요. 요게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압이 있어요. 전압이 일반적으로 저희 콘센트 전압이 몇 볼트죠? 220볼트예요 근데 이거 전압은 2000볼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떨어지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기계를 쓰는데 심장 충격을 눌렀어요. 근데 손을 대고 있으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걸 꼭 하나만 좀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쓰러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쓰러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이 기계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자, 열어보시면 이 두 장의 패드가 있습니다. 이 두 장의 패드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위치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손을 드시고 왼쪽 손을 본인의 빗장 있죠? 뼈? 쇄골 있죠? 빗장 뼈 아래 저 꼭지 위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네. 붙이셨나요? 네. 그 다음에 반대손을 들어서, 자, 왼쪽으로 이제 겨드랑이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려오면 갈비뼈 아랫뼈, 여기 아래쪽이 갈비뼈 마지막이 만져지면 돼요. 마지막 만져지셨나요? 네. 배로 내려가면 안 되고, 배, 갈비 안 만져지시는 분은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간혹, 난 없어요, 안 만져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아래쪽에, 네, 그렇죠. 네, 호흡을 들이켜서. 네, 아래쪽에 맞추시면 돼요. 아래쪽에 맞추시고, 한 손은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두 장의 패드를 어디에 붙여요? 라고 하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꼭 오른쪽이 문제예요. 저 꼭지를 꼭 피해주세요. 생존하더라도 성형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간혹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압이 2000볼트예요. 2000볼트인데 저희 신체 중에서 저 꼭지가 약한데 이거를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압을 샷을 누르면서 이게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후에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장의 패드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아셨다면 제일 처음에 누군가 이 기계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커넥터가 꼽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커넥터가 안 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꼽혀 있으면 그냥 맞춰서 그냥 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꼽으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성인용 모두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그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소리만 들으세요.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아직 안 맞춰서 그래요.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자,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을 하랍니다. 이 두 장의 패드를 하나를 떼요. 하나를 뗍니다. 자, 이 뗀 거를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쇄골 아래쪽에다가 붙일게요. 제가 붙이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뒷분에게. 자, 마지막 하나를 또 패드를 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갈비뼈에다가 부착을 시켜줍니다. 자, 붙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붙이면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패드 부착 위치 멀리 떨어지십시오. 멀리 떨어지랍니다. 멀리 떨어지라는 이유는 심전도 진단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전도는 이 환자가 실제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이 기계가 확인을 합니다. 안 뛰고 있으면 당연히 이 기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심전도 진단 중입니다. 진단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심장이 안 뛰면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계도 있고요.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자, 이 시간이 중요해요. 처음에 이 기계를 작동했을 때 전원을 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드 위치를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붙였어요. 자, 붙일 때 아까 제가 영상 나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붙일 때는 한 사람의 구조자가 뭘 하고 있어야 되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조자가 이 패드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서 이 기계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떨어져 주세요라고 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떨어져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왜죠? 저희가 이 환자가 아니요. 지금은 감전 아니에요. 왜? 안 눌렀기 때문에. 이 환자가 심장이 안 뛰고 있는데 혹여나 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걸로 이 기계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럼 오작동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기계가 이 환자가 심정지 환자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샷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가 아까 이게 소리 나왔다시피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 소리가 대략적으로 6초에서 7초 정도 걸려요. 충전하는데 대략적으로 6초에서 7초 정도에는 뭘 하시냐면 또 압박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심전도 분석할 때 떼주시고 심전도 분석이 끝나면 잉 소리가 나와요. 그럼 바로 또 압박을 해줍니다.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짚은 선은 절대로 떼시면 안 돼요.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어쨌든 무조건 계속 해줍니다. 아시겠죠? 계속 해주다가 이 기계가 윙 끝나고 나면 전기 충격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불빛이 까 자, 여기 보시면 불빛이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 보시나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보이시죠? 자, 이때 중요하죠? 뭘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해주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떨어지세요 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감전의 위험성을 조금 더 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기계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전기 충격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흉부 압박이 뭐죠? 가슴 압박이에요. 자, 이 박자가 바로 아까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박자예요. 이 박자에 맞춰서 실시를 합니다. 이 박자가 계속 나와요. 몇 회까지? 30회. 30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가 30회 하고 나서 뭘 할까요? 이거 떨어지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혹 소리 들리시나요? 숨소리 들리시죠? 자, 이 기계에서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가슴 압박만 해줘도 되는데요. 혹여나 전기에 감전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물에 빠진 익수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는 원래 기존 방식대로 30회는 압박, 2회는 인공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여나 그 두 조건을 제외한다면 그냥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가슴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2분마다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 기계가 심전도 분석합니다. 떨어주세요 라고 떨어지고 압박해주다가 이 기계가 샷을 날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또 떨어졌다가 샷을 날리고요. 또 이 친구가 흉부 압박을 해주십시오 라면 또 흉부 압박을 하고요. 인공호흡 하십시오 하면 인공호흡 하고요. 다시 또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심전도 분석을 합니다. 이걸 2분마다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119 대원이 올 때까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몇 분 만에 왔죠? 10분 만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은 어떻게든 실시를 해 주셔야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압박보다 이 기계가 심전도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 기계가 어디 있는지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좀 고가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에 많이 보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나마 많이 됐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곳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조금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그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아니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치해 놓은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시청, 구청, 뭐 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하철, 공항 어떤 곳에든 다들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당연히 이 기계도 많으면 좋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네, 고가예요.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배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 그 아까 그 사람이 이게 손 닿고 있을 때 이게 패턴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심전도 측정한다고. 네네네.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손도 안 쉬는데. 네. 그 정상이라고 만약에 정상이라고 나오면은. 네. 어떻게 다시 그거를 다시 제 세팅을 해야 되나요? 정상이라고 어떻게? 손이 다 있으면 걔가 그 모르고 의식이 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따 보면 다시 나와요. 다시 심전도 부상 또 합니다. 이 기계는 붙여놓잖아요? 그럼 계속 심전도 부상합니다. 아까 제가 이후마다 한다고 하셨죠? 아, 말씀드렸죠? 예. 근데 혹여나 시간이 좀 촉박하시면 전원버튼 있죠?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키세요. 인용 모드입니다. 그죠? 그럼 똑같은 애들 또 돌아갈 거예요. 부착을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근데 요 패드는 일회성이에요. 아~ 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붙이실 때 좀 정확하게 붙이셔야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심장 충격기에 이런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에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면도날, 수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아, 여기 옷 끊을 때. 옷 끊을 때 면도날로요? 아. 굉장히 기발하신데요. 한 번도 이때까지 그런 질문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일까요? 면도날, 수건.
저희는 의사가 아니에요. 함부로 이렇게 절단 맞아요. 자, 첫 번째. 자, 면도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문화라고 하고 있죠? 자,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가슴에 이제 털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털이 있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붙이시는데 털이 있으면 안 붙어요. 그쵸? 심전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심전도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를 하시고, 당연히 한 사람은 면도를 하고 한 사람은 압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좀 이렇게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그럼 면도를 하시고 부착을 하셔야 되고, 수건이 있는 경우는 땀입니다. 맞습니다. 땀 혹은 물에 빠진 사람들. 근데 물이 흥건히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면 같이 압박하고 있으신 분도 네, 같이 심정지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닦으시고, 혹은 물 주변이라면 물 주변 좀 닦으시고 부착을 해주셔야 잘 붙는다라는 거 좀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진 않죠? 요게? 실제로 얘가 멘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멘트에 맞춰서 진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어떤 거냐면 아까 심전도 분석합니다 라고 하면 떨어져 주세요. 그 다음에 뭐죠?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면 떨어져 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기계가 하라는 대로 그냥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129 대원이 올 때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부착이식 꼭 확인하시고. 네. 자, 요게 하인리법이에요. 하인리법 대부분 혹시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제가 이거를 좀 넣은 이유가, 원래는 좀 빼려고 했다가요, 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인리법을 하다가 호흡이 멈추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폐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물질이 걸려서 이게 뱉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호흡이 비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의식이 당연히 쓰러지시겠죠? 자, 쓰러지시면 뭘 해야 될까요? 이물질을 뱉어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막았으니까 이물질을. 그쵸?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인리법 먼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하인리법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요, 저희들 이렇게 기도가 막히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목을 잡습니다. 또는 X사인이라고 합니다. X사인을 잡고 캥캥캥 거려요. 계시죠? 왜? 막혔으니까 본인도 어쨌든 뱉으려고 하는데, 옆에 계셨던 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분이 이제 구조자가 목에 걸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똑같아요. 심폐소생술과 같이 첫 번째가 뭘까요? 아까 뭐였죠? 의식 확인. 의식 확인이었죠? 이때는 동의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자, 실제로 옆에 가셔가지고요, 캐캐거리고 있는데 옆에 가셔서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도와주지 말래요. 말을 못하니까 도와주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지 도와주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러진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동의를 구한 걸로 확정을 합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구조자가 와서 강제적으로 압박을 해버렸어요. 근데 탈장 같은 게 와버렸습니다. 2차적인 손상이 와버렸어요. 이 사람이 구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마리안법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사람을 살리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혹은 옆에 있던 분이 도와주세요 라고 동의를 구하면,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하임리법은, 자, 왼손 전화기 뭐야 해보십니다. 자, 새끼손가락을요, 새끼손가락은 본인의 배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명치. 전 손가락이 짧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주먹을 그냥 이렇게 치세요.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바깥으로 빼셔요. 자, 여기에 보시면 뼈 다들 있으시죠? 네. 엄지뼈를 전화기 모양 중심에다가 갖다 대세요. 요렇게. 요렇게.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뼈를. 엄지뼈를 올려놓습니다. 그래, 전화기 모양은 그대로 빼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자, 실제로 어디에요, 그럼? 배꼽과 명치 중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자, 나머지 한 손으로 뭘 해야 돼요? 감싸지세요. 감싸집니다, 이렇게. 감싸지는데, 압박을 해줄 때, 이렇게 압박해주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자, 소리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야 돼요? 구조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아, 굉장히 엇갈리시네요. 네. 시간이 된다면 왜 그런지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육성을 내면 안 되셔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자, 소리를 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럼 압박이 안 돼요. 그거는 하임리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는 공기를 바깥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령을 외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리듬감 있게 또 해서도 안 돼요. 왜? 그 리듬감을 이미 앞에 있으신 분이 익숙하셔가지고 갑자기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자로 하시던가 반박자로 압박을 해주셔야 좀 효과가 있다라는 거. 혹은 자, 이거는 지금 신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 이야기인데 임산부라든가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압박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지압. 어디요? 지압을 등에다. 자, 주먹 짓입니다. 오른손 주먹.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슴 중앙. 자, 왼손 잡습니다. 압박해 줍니다. 네, 거기에요. 네, 거기. 앉혀놓고요? 어떻게 시술자 뒤에서 아, 말씀드릴게요. 자, 신체 사이즈가 비슷하시면 그냥 압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환자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은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환자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를 꿇려요. 그럼 되죠? 네. 네, 그러시면 되고.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까 신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압박을 해줍니다. 실제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 중앙에다가 저희들은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다시피 자, 압박을 해주는데 이물질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기도 폐쇄가 계속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호흡증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지시는 분이 계셔요. 쓰러지면 무슨 환자가 돼요? 굉장히 어렵네요. 심정지 환자로 발생이 돼요. 그럼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먼저예요. 이미 하임리법을 통해서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했는데 입을 벌려서 이물질을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물질을 뱉을 수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작에 하임리법을 안 하고 그냥 손가락 집어서 빼면 되겠죠? 근데 하임리법은 목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진공청소를 들고 다니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쓰러지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물질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압박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동일해요.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119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 사진 보이시죠? 네. 왼쪽에 임산부라던가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압박을 통해서 이 물질을 뱉어낸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원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 혼자 있을 때는요. 아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패스했어요. 죄송해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먹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식탁이라던가 혹은 테이블 있죠? 테이블 또는 의자. 모서리 아니에요? 면입니다. 면에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수건이나 옷가지를 대요. 그리고 나서 칩니다. 배를. 쳐요. 혼자서. 배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있죠? 중앙에다가 치세요. 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혼자 할 수 있는 하인리법이에요. 근데 수건이나 옷가지를 대지 않고 진행하면 네,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푹신한 걸 대시고 나서 하인리법을 하세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온열질환이에요. 온열질환인데요. 자,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네, 보셨나요? 네, 여름철에 많이 다가오죠. 자,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도 폭염이에요.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사망자를 집계했더니요. 138명이에요. 사망자만. 그리고 응급으로 이송된 환자만 6만 명. 엄청나죠? 그 6만 명 중에 138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들은 다들 온열 환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집계를 했더니 지금 30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실제로 폭염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뭐 많이는 없었는데 뭐 111년 만에 처음으로 다가온 네, 고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온 현상이 오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게 요 내용이죠. 일사병과 열사병. 또 뭐 있냐면 열탈진이 있어요. 그다음 열발진이 있습니다. 그 열부종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열탈진이에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본인은 햇볕에 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죠. 그러면 열탈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에서 많이 걸려요. 온열 질환은 고령이라고 해서 많이 걸리고 연령이 낮다라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평균치로 봤던 2010년도 평균치로 봤더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미세합니다. 실제로요. 30대, 40대가 온열 질환이 더 많이 걸립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요. 햇볕에 장시간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열탈진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젊은 층에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그늘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이라든가 음료를 마시게 하죠. 이때 시원한 물이지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2차 손상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또는 이온 음료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사병이에요. 일사병이 조금 중요한데요.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 내용입니다. 네,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40도 체온으로 쟀을 때는 40도 이하입니다. 40도 이하인데 땀을 많이 흘립니다.
흘린 상태고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없어요. 그걸 저희는 일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사병으로 이전이 돼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쟀을 때 40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땀이 안 납니다. 체온은 굉장히 높은데요. 땀이 안 나요. 이게 바로 열사병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열사병 때문에 사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대처법은 비슷해요. 대처법은 비슷한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걸린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장시간,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셨던 분들이 많이 쓰러지시거나 두통 혹은 어지러움증 또는 피로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늘진 곳에 위치를 시키셨다가요. 아까 영상에 다 보셨다시피 얼음팩이라던가 또는 분무기 있죠? 분무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무기가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용어로 증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을 확 붓는 것보다 입자를 미세하게 해서 바람 선풍기나 또는 부채질을 통해서 열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집안에 쓰러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얇은 그 이불 있죠?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줍니다. 집안에서는. 덮어주고 나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불을 적셔요. 그 다음에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서 증발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구급대원들도 웬만하면 분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열발진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늘진 곳에서 분무기를 뿌려서 바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늘진 곳에서 많이 이제 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장시간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게 제일 안 좋겠죠. 그죠? 꼭 나가실 때는 또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수분 습취를 꼭 하셔서 탈진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 부종이 있죠. 열 부종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붓기가 올라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것도 상태를 확인하셔서 이것도 온열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열 발진도 있습니다. 반점들이 올라오죠. 빨간 반점들이 올라오거나 혹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온열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법들이에요. 예방법들을 제가 조금 더 제가 명시해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고 혹여나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돈 될까요?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네. 네. 아까 집에서 열사병 같은 경우 얇은 이불을 덮거나 네. 수건을 적시거나 그랬잖아요. 네. 옷 입은 상태로 하셔도 돼요. 근데 옷 입은 상태 뭐냐면 이게 그냥 맨살에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보온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안쪽에 수분이 있죠? 안쪽에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에 안쪽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요. 바로 증발이 되죠? 그거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옷 위에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예전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입에 물을 머금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뭐 얼음물에 이제 갑자기 뭐 담근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바로 멎을 수가 있어요. 이미 어지러움증이나 실신한 상태에서 얼음물을 같이 가려다 대면은 바로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건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병원이나 119 대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심폐소생술 그리고 한의법 또는 지금 오늘 질환까지 무조건 첫 번째는요, 저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19 대원이나 병원에 데려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어쨌든 오늘 수업이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시간이 다가오시면서 이제 짐을 조금씩 이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무관님께 말씀 주세요. 네,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